데뷔 7년째를 맞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재계약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객 150만 명의 월드투어를 이끄는 스타인 만큼 이들의 재계약 문제를 두고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한 매체가 멤버 중 리사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며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보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처음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 리사의 출연을 타진하던 중에 8월 이후에 스케줄을 협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YG로부터 받은 게 그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YG 측은 리사의 중국 스케줄을 협의하지 못한 것은 투어 및 개인 일정 때문이며 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G의 공식 입장에도 리사의 이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리사가 타국 멤버인 데다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각종 기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수익 또한 상상을 초월해 해외 업계에서 천문학적인 개런티를 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불발설이 불거지면서 YG 주가가 장중 7% 이상 하락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이날 리사의 열애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부자 1위를 다투는 명품 브랜드 수장의 아들로 현재 시계 브랜드 CEO 프레데릭 아르노입니다. 이들의 열애설은 해외 매체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건데요. 이에 앞서 프레데릭 아르노가 블랙핑크의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사와 다양한 행사장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에 힘을 실었는데요. YG 측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